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오빠 반찬이 좀 크다. 오늘은 우리가 항상 해 먹는 거지만은 게 꽃게, 네. 꽃게를 가지고 반찬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꽃게는 쪄서 먹고 또 간장 게장해서 먹고 그리 많은데 이 매운탕 삼아, 네. 매운탕 겸해서 밥 반찬으로 참 개운하고 맛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서 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조수 등장이네요. 손으로 떼지. 손이 떼도 안 된거나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게요 있죠? 입 같은 거. 이거는 가위가 손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 예, 먹을 때 걸리적거리니까. 그런데 해물탕 같은 데는 반을 그냥 쪼개서 쓰잖아요. 근데 이 안에 이 약간 이걸 뭘 아가미라는지 아가미. 예, 그게 사실 깨끗하지 않거든요. 아니 모래주머니를 떼야 돼. 예. 이게 모래주머니. 어떤? 요거 요거. 응. 그걸 떼야 돼. 그걸 손을 가지고 해야 돼. 아 이게 모래주머니예요? 예, 모래주머니 떼야 돼. 빌려서 저는 요즘에는 개손질을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떼고 힘주기가 어렵다. 그래 놓고 이거 위에다 앉아. 위에다 앉아야 여기 양님들이 안 내려가거든. 일단 엄마 방식을 따르는 게 네? 간혹 파도 넣어서 해줍니다. 진간장 됐어. 예, 이게 다른 양념 안 하고 간장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간장을 조금 많이 붓는다라는 느낌으로 넣어요, 고춧가루. 뚜껑 위에 야채를 넣는 거죠. 고루고루 양파하고 고추하고 네, 하고 나면 그릇을 씻어서 여기다 냄비에 부어서 이거는 맹물을 넣으면 맛이 없고 이제 짜잖아요. 간장에 짠맛을 약간 중화시켜주더라고. 쌀뜨물이 쌀뜨물이 양념 아까 보니까 가쪽으로 가운데 보면 안에 내장이나 이런 게 이제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가쪽으로. 물을 부을 때는 안 흘러내리게 야채가 가쪽으로 해요. 가쪽으로. 국물을 좀 많이 먹고 싶다 하면 쌀뜨물 좀 많이 넣고 찌개처럼 뭐 먹고 싶다 하면 조금 그는 물 알아서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짤 수 있으니까 쌀뜨물 조금만 끼얹어 줍니다. 끝. 할 수 있는 건 다 이제 끓여서 먹기만 하면 돼요. 뚜껑을 열어볼게요. 이러면 다 된 거예요? 네, 다 됐어. 간단하네요. 이게 간단해. 이러면 밥 반찬이 좋거든.
마의 마법 같은 손맛으로 모락모락 힘이 오르면 그 자연의 밥상을 차렸네 그 생명의 밥상을 먹였네 그 그리운 밥상을 차렸네 그 위대한 밥상을 먹였네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우리 아버지 엄마의 엄마로부터